자, 잠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지금도 생명파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들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당신의 그 성령의 그 능력 속에 지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생명파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또 우리가 당신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충만한 풍성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펴서 또 그 속에 생명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생명을 느끼고 그리하여 저희들의 유전자들이 그 생명에 의하여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 자, 우리가 오후 시간에 참 베토벤의 그 음악 한 곡, 그 화가의 그림 한 폭도 다 진선미, 즉 생명의 생명파 덩어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중에 가장 생명이 많이 든 생명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지금 이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명파 덩어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건강 상태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른 것은 이 성경에 보면은 생명이 풍성한 사람, 풍성하게 받은 사람과 생명이 풍성하지 못한 사람,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생명 에너지의 차원이 어떻게 해요? 정도가 낮고 높은 것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이어갈 만큼의 생명은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인 걸로 믿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왜 생명을 줄까요? 네? 살고 있기는 싶으니까. 그렇죠? 아직도 죽기는 싫으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풍성하게 주셔서 예, 죽어도 다시 태어나게. 그렇죠. 예. 예. 그만큼 주시고 싶은데 사람들은 요만큼만 받으면 족한 걸로 그렇게 알아.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생명의 귀한 것을 알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그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생명이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몰랐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을 뭐예요? 몰라서 별로 그렇게 좋은 줄을 모르면은 그 생명은 잘 안 구합니다. 안 구하고 하나님 내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만 구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그 우리의 기도가 생명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다 뭐예요? 생명 아닌 다른 육적인 것을 위한 육적인 기도를 많이 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책이야말로 진짜 뭐예요? 생명파 덩어리입니다. 여기서 과연 우리가 생명파를 받아들이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성경책은 분명히 생명책이고 생명파 덩어리인데 사랑 덩어리인데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여기서 생명파가 오는데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이것이 뭐예요? 사망파로 변질돼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썼는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죽인다는 말로 들려. 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죽여버릴 테니까 십일조 안 내면은 복도 안 주고 이렇게 들려버린다. 그러니까 이 생명파인 생명 덩어리인 성경과 나 사이에 여기서 오는 파를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제3의 사망파가 있다는 게 분명하죠. 네. 맞죠? 예. 이게 라디오거든요. 라디오인데 이쪽은 이남 방송인데 여기서 뭐예요? 이북파가 막아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오히려 뭐예요? 무서운 파장. 결국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알게 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요? 사단입니다. 그 사단의 사망파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하여. 지금 이러한 실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뉴스타트 때도 제가 강의를 했지만은 말은 좋은 말인데 파는 사망파를 실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부디 잘 먹고 잘 사십시오. 라는 말을 이렇게 조용하게 했지만은 파는 사망파를 보낼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내가 편지를 써서 부디 잘 먹고 잘 사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사랑으로 썼는데 그쪽에서 받아볼 땐 뭐야? 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 영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싸우고 야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영이 그 영이 진짜 여기에 옳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또 다른 영이 존재한다는 것이 거기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이 없으면은 우리는 서로 서로의 마음을 그저 있는 그대로 잘 이해를 할 텐데 우리 인간 사회가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오해입니다. 그게 아닌데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망파를 자꾸 받고 있으면 모든 것이 오해스러워. 그러니까 오해스러우면 그 오해를 하는 사람이 제일 괴로워. 그렇죠. 오해를 하는 사람이 제일 괴로워. 참
부모님이 치매가 걸리시면은 나는 그게 아닌데 뭐예요? 나는 가능하면 부모님께 뭘 사다 드리고 싶고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싶고 차려 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은 뭐라 그래요? 아 이게 내 양말이 한 짝이 없어졌는데 네가 가져갔대. 그러면 그 파는 뭐예요? 그게 사망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생명파는 우리를 알고 생명파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생명파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초대할 때 들어옵니다. 사망파는 무조건 하고 뭐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옵니다. 허락 없이.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를 올바른 이해로 하려면 생명파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성령의 생명파가 우리에게 와야만 그 오해가 풀리고 아 내가 오해했구나 를 깨닫게 하는 것이 생명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새 치매 걸리신 분들 이렇게 보면서 진짜 치매 안 걸리도록 살아야지. 치매 안 걸리도록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꾸만 생명파만 받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쁜 얘기를 나쁜 뜻으로 나쁜 파장을 줘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파를 가운데다 모셔서 그 나쁜 파를 좋은 파로 어때요? 변형시켜서 받아들이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매일 하면서 살아야 치매 안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뭐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예. 뭐 할 오해 안 할 오해 다 뒤틀어서 부정적으로 오해하면은 그거는 치매를 부르는 겁니다. 예. 치매를 초대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정할 때부터 그렇게 되면 활성산소 나오죠. 그렇게 되면 뇌 세포가 자꾸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다. 자 아직도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보내는 생명파가 왜 생명이고 다른 신의 파는 영파는 왜 생명파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제 차차로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자꾸 그 파 얘기만 계속 하다 보면 좀 지겨우니까 일단 성경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은 분인지를 생명을 주시고 싶은 분이신 것을 우리가 좀 스토리 그래서 이 스토리 이 성경은 스토리 아닙니까? 이 스토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가 그리는 그림 속에도 음악가가 작곡하는 음악 속에도 문학가가 쓰는 뭐요? 그 스토리 소설 속에도 그 시 한 편 속에도 파장이 저장되어 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파장이 저장된 곳이 뭐요? 성경이다.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파를 가지고 저장하고 있는 책인가? 그건 이제 우리가 밝혀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책과 성경책과의 비교를 우리가 해야 돼. 자, 그런 작업은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쭉 걸쳐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늘 생명책이 기록된다고 그랬는데요. 네. 이 땅에 살면서 죄인으로 살면서 기력이 세잔해서 나이 다 들어서 수명이 다해서 죽어갈 때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그 화장을 해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심판자에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나이 드셔서 그게 확정된다는 얘기는 죽을 때 확정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정된 게 계속 이어져서 수명 다 될 겁니다. 그럼 그 얘기를 좀 이따 합시다. 네, 따로. 네.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얘기해줘야 되구나. 한 시간 걸려요. 그걸 뭐 그냥 그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 다 뭐 효과가 없어. 자, 예수님께서 하루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렇죠?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뭐 사마리아로 통과하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말은 무슨입니까? 통과할 필요가 뭐예요? 없는데 통과하기 하고 싶어 하시는지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제 이 성경을 보는데도 항상 예수님의 속마음을 읽는 것이 영을 읽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글자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부르면 예수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글자만 읽고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읽어야 돼. 영을 읽어야만 우리가 생명파를 받을 수 있고 그 생명파가 내 유전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이거죠. 자, 이게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십시다. 한번 어떻게 번역하나. 한글 킹제임스.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여기서 의도가 더 나타 잘 나타. 이거는 어떻게 번역하나 봅시다. 이거는 좀 그런 뜻이 없네요.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 가실 수밖에 없었다. 그 성경도 다 번역이 이렇게 다릅니다. 알겠어요. 여기는 보세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여기 벌써 그러나부터 나왔어요. 그러나. 그런데가 아니고 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 뭐요? 필요가 있었더라. 뭐 때문에 사마리아를 거쳐갈, 그러니까 꼭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안 가셔도 되는데, 구태여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 될, 뭐요?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네? 예, 네, 그 여인을 만나게요. 우리 차장로가 여인 만나는 데는 뭐 있는 말이야. 아마 그 옛날에 우리 유집사를 만나러 많이 그 꼭 걸로 가야 될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아주 예수님 마음을 자기 마음에 비해 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 예, 예? 야곱의 우물이 있어서. 그 야곱의 우물을 둘러보러 가는 겁니까? 네? 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의 여인을 뭐예요? 만나야 되겠습니다. 왜?
왜? 왜?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저녁에. 저녁에 한 강의에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으로, 진리로, 신령과 뭐요? 진정으로 자기를 찾으시는 자를 뭐요? 찾는지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그 여인이 그 누군가가 누군지 다 알죠, 예수님은. 이 여자야말로 진정으로 생명을 뭐요? 찾는. 그런 사랑하는 자기 딸을 찾아볼 때가 뭐요? 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근데 그 딸이 사마리아에 살았기 때문에 구태여 그 사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통과해서 그 여인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봅시다. 어떤 여자인지.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이게 한 오후에 더울 때 정확하게 몇 시인 줄 처음. 저는 이런 건 잘 모르네. 3시, 6시가 3시. 예.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 3시쯤 되었더라. 저는 그런 걸 들어도 도저히 부려. 그러니까 3시 이런 데는 파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네? 정오입니까? 예, 네, 정오. 아, 정오. 보세요. 알아두죠. 정오, 예, 정오가 맞겠습니다. 정오 12시. 저도 그런 얘기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잊어버리고 정오인 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정오에 물 기르러 나오는 여자들은 뭐예요? 없다, 이거. 다, 어? 다 아침마당 보고 있는데. 네, 네. 여자들 다 아침 식사 끝내고 지금 뭐예요?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 그때 물 기르러 나오는 때가 아니야. 그런데 이 여자만이 뭐예요? 그때 물 기르러 물을 길러 왔으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오에 이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셔서 거기서 앉아서 기다린 이유는 그냥 피곤해서라기보다는 그 시간과 그 장소를 택한 이유는 그때 딱 단둘이서 뭐요? 만날 수 있다. 집안에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많은데도 아니고 뭐요? 그 여자 혼자만 그 우물에 나타날 것이란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거기서 기다리신 겁니다. 물을 겨. 그래서 예수께서 말을 붙입니다. 물을 좀 주십시오. 자,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붙죠.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쓸데없이 말 붙이면 별로 좋지도 않고 특히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특히 그건 그렇게 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옛날에 페르시아가 와서 정복을 해가지고 그 이 사람들이 다 항복을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뭐예요? 에게 등을 돌리고 페르시아의 그 신을 모셔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던 때라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어.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뭐예요? 더럽게 그렇게 상종을 못할 그런 사람들로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인간 취급을 안 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하고 본래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구분이 돼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아주 미워하고 유대인들은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 뭐예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걸고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도저히 그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렇죠?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땅을,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그런 데를 왜 지나가십니까? 아마 제자들이 많이 반대를 했을 거예요. 그거 사마리아 거기 뭐 한다고 사구태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갈 필요가 있어. 자, 그래서 이 여자를 만나야 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보면은 과연 예수께서 하필이면 그 우물가에 앉아서 여자를 기다렸다가 물을 좀 뭐요? 주시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니까 유대인인데 복장하고 있는 거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 보세요. 자, 이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이제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놀라서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가 놀랐다 이 말입니다. 아니, 자, 이제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품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유대인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 알자로, 예수님이라는 분은 아무도, 심지어 유대인들이 정말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까지도 뭐예요? 사랑하신다는 얘기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까. 자,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는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마 요새 최근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려고 할까요? 어떤 사람이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났어. 그렇죠? 그때 우리가 도와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와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뭐예요? 슥 들어오셔서 그 도와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나를 시켜서 도와주게 하고 싶을 때 나를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상구야 도와줘라. 도와줘라. 그럴 때 사단이 뭐예요? 야, 막 그 돈도 없는데 뭘 또 또 돈 써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 도와주자 해서 얼마를 도와줬을 때 예수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상구야 고맙다. 야, 네하고 얘기 좀 하자. 이래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이거죠.
그때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때 영파, 그때 내가 그분을 막 도와주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한 5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2만 원만 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우리 박광기 씨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기 듣는 폼을 보니까 딱 무슨 파장이 딱 맞아. 그래서 이제 이왕 도와줄 바에 뭐요? 확실하게 도와주자. 탁 하고 나면은 마음이 착 기뻐집니다. 사실 그래요. 저는 뭐 돈으로 남을 도와줄 일은 별로 잘 안 생기지만은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다 뭐 때문에 도움을 청해요? 질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미국서 전화가 왔어. 아침에 전화하면 제일 짜증납니다. 지금 막 세수하고 막 샤워하고 막 후닥닥 그리고 막 준비해가지고 빨리 아침밥 밥 먹고 그래야 되는데 콕 전화 오면 이거는 예. 근데 마음을 다 고쳐 먹어야 돼. 순간적으로 기도해야 돼. 안 해.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전화를 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또 성의껏 얘기해주고. 뭐 다 뭐 박사님 암 진단을 받았는데 뭐 할까요 말까요 뭐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답은 꼭 같잖아요. 결국 뭐야 뉴스타트를 하십시오. 이 대답은 꼭 같은데 이제 그러나 그거를 판에 박은 천편일률적인 대답 대신에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뭐예요 경우를 또 잘 마음에 담고 열심히 성의껏 해줘야죠.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그 환자한테 해주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쁘다는 팔을 보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기쁨의 파가 와서 내 엔돌핀 유전자를 켜주면은 엔돌핀이 생산되고 나는 괜히 기뻐. 야, 엄청 아침에 얘기 잘해줬다. 이제 그럴 때 이것이 이런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이제 이게 공명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파장이 닮아가는 거야. 파가.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물을 달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미워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물 뭐요? 못 죽었어. 알아서 먹으쇼. 이래버릴 수도 있어. 그것은 세상파야. 사망파야. 우리가 누구든지 아무리 서로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주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이 여자는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이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한 이유는 이 여자는 이 여자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찾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여자가 하는 질문들을 보면은 이 여자가 평소에 자기가 고민했던 걸 얘기합니다. 아주 궁금했던 걸 얘기해. 네. 아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구원 뭐요? 안 해. 그렇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그림산에 가서 예배를 봐야지 구원을 받지
하늘나라 가지. 예루살렘 성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뭐예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때까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보아왔는가에 따라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뭐 하나님도 다르고 구원이라는 의미도 뭐예요? 다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형편인데 이 여자는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 가만있자 이거는 아닐 텐데 어딘가 진짜 진리가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오기고 독선일 뿐이지 않겠느냐 그럼 이 오기와 선입견과 편견과 독선을 떠나서 지금 내 체면 이런 것을 떠나서 진짜 진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뭐예요? 찾고 있었던 그 기도이니까 그 기도의 파가 막 기도파라고 합시다. 예수님이 원하는 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 이거 이 파는 이 여자한테서 오는구나. 그렇게 가만있자.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아이고 주용재 씨를. 아 지옥녀 이름이 지옥녀 그럼 좀 곤란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옥녀가 지자는 빼고 그렇죠? 옥녀가 나를 왜 찾고 있다. 옥녀를 보러 부산에를 가야지. 내가 사실은 광주로 가게 되는데 부태 부산을 뭐예요? 둘러서 가야 돼. 그 얘기입니다. 옥녀가 지금 진리를 찾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알게 되면요. 어쨌든 이 세상의 어느 구석에 살든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하나님, 진짜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든 뭐요? 찾아가서 거기에 답을 해주시고 구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선물 생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있는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이죠. 하나님은 생명파를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선물과 또 잘 보세요. 또 너에게 너 옥녀에게 뭐요?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내가 과연 뭐요?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그 하나님의 뭐요? 선물을 구했을 텐데. 근데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면이 보입니까? 좀 안타깝다, 그죠? 내가 여기 뭐 하러 왔는지 아느냐? 나는 너를 뭐요? 벌써 알아.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뭐요? 주러 왔는데, 문제는 네가 내가 누군 줄을 뭐요? 몰라. 그냥 유대인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 뭐요? 남자라서 지금 알고 있으니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생명이 되는 것은
아차 하면 여러분이 상종하기 싫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이상구 박사가 안 시켜라고 그게 안 된다 이런 사람도 많아. 그렇죠? 그런데 아마 여기가 진짜 생명을 주는 서로 상종하지 뭐요 못하는 곳에서 생명을 얻어야만 되는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요 그렇게 쉽게 그저 편리하게 네.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지만은 유대인들도 예수를 상종하지를 뭐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가 보는 견해하고 달라서 주로 우리의 선입견으로서는 우리의 편견으로서는 상종이 뭐요? 잘 안 되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 같아. 네? 그렇죠? 자, 그 말은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죠. 이사야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뭐예요?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러니까. 너무 달라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오히려 뭐요? 싫어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네,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래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며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생각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 이것이 이제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꼭 같은 말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 영생으로 가는 길은 뭐요? 길이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길. 그런데 그 좁은 길로 가 이 말이나 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성경은 재밌어요. 이렇게 알고 보면은 깨닫고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족속 전체가 유대인들은 뭐요 상종 안 해 해가지고 아예 생명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그러한 편견 그러한 뭐요 상황을 초월해서 생명과 접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라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렇죠? 네. 자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거늘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지금 뭐예요? 나한테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기도하던 것 신령과 진정으로 뭐예요? 구하던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랬을 텐데 지금 유대인 남자로밖에만 뭐요 안 보이니 답답하지요. 답답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너는 왜 나를 못 알아보냐 그러지 않고 그 여자가 자기가 바로 이 여자가 이때까지 찾고 있던 뭐요 생명을 주실 분인 것을 알도록 해줍니다. 한 발짝 이 여자가 알도록. 자,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구하였을 때 뭐요? 내가 생수를 생명의 물을 네게 뭐요? 주었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물이니까 생명을 생수라고 어떻게 해요? 지금 비유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자가 가로대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어? 그러니까 이 여자 아주도 그거를 뭐요? 이 유대인 남자가 뭐 헛소리 하는 줄 알아. 생명의 물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솟아 올라오는 물인데 이 여자는 가만있자. 이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이 우물물을 생명수로 바꾼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생수라는데 이 우물에서 무슨 생수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계속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제 여기서는 사마리아 사람인 이 여자가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뭐 누구 조상이라 그러고 우리 조상이다 그러고 사마리아 사람들 뭐예요? 너가 조상 아니다, 우리 조상이다. 이런 상황에 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자, 생명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이 야곱의 우물에서 우리 조상들이 다 먹고 지금도 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먹고 있는데 이 생명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야곱보다 뭐예요?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자,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생명수라는 것이 이 물하고는 뭐예요? 다르다. 생명이다. 생명파다.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하고 다르다. 이 물은 아무리 마셔봐야 뭐예요?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그러나 드디어 이제 내가 주는 물, 예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은 생명입니다. 내가 주는 생명의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이 여자가 아, 이분한테서 생명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되어서. 자, 그걸 아직 못 깨달아서 확실히. 예. 그래서 이 여자가 말하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합시다. 이 여자는 아직도 그 생명수,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수가 실제로 물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뭐예요? 생명파, 말씀인 줄을 아직도 뭐예요? 생명파인 줄 아직 모르죠. 그 예수님은 지금 생명파를 막 보내는데 이 여자는 지금 이거를 받지를 못하고 있어. 지금 사단의 뭐예요? 사망파에서 방해를 막 받고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야. 그래 놓으니까 그러면 그 물 참 좋겠네요. 그럼 내 우물에 뭐예요? 다시 안 와도 되겠네. 이 우물에 물기를 오는 게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닌데.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핀트가 뭐예요? 안 맞아서. 지금 이 여자 혼자만 이 우물에 물길로 나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고 하면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주 지탄을 받는 못된 년입니다.
아마 술집 여자거든. 그래가지고 돈 있는 남자들 뭐예요? 꼬셔가지고 꼬셔가지고 같이 살다가 살면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해서 여러 여자들로 가정을 파탄시키면서 남자를 빼앗아가지고 살다가 또 차버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다섯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제 곧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것은 대단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만 해도 뭐예요? 이거는 상종을 못할 사람들인데 거기다 사마리아인에다가 이건 또 뭐예요? 이 여자 이제 걸레야 이거는. 그러니까 사마리아만 해도 걸레인데 그 걸레 중에 더 더러운 걸레를 만나러 왔어. 참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잘 살고 할수록 별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뭐요?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욕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진짜 나는 나쁜 년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여자가 그 걸레가 그렇게 신령과 진정을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가 옛날부터 이 사마리아에서 믿었던 하나님은 내 같은 년은 절대로 뭐요? 가망이 있어 없어? 가망이 없는데 진짜 이 우주에 이 전 세상에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내 같은 거라도 내 같은 걸레라도 불쌍하게 봐주시는 분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야. 그 생각은 누구의 파로 생각하는 거요? 그쪽 성령 파죠. 성령께서 그 여자에게 그 생각을 불어넣으셔서 그래 옴녀야 그래 네가 우리 죄가 많고 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다 욕을 하고 더러운 년 나쁜 년이라고 할지 뭐요? 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고 나는 너를 뭐요?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분이 아닐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은 뭐요? 또 없는 것이죠. 자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이니까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이렇게 수가 뭐예요? 적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다 이 말입니다. 좁은 길.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차 여기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어떤 여자인 줄을 뭐예요? 그걸 보이기 싫어. 그래서 아무도 물길러 나오지 않을 때 보통 여자들이 이제 오후 한 5시 정도 돼서 이제 배가 좀 지고 그럴 때 이제 물길로 나오는데 그게 나와서 여자들끼리 수다를 뭐예요? 막 뜨는데 자기는 거의 낄 수가 뭐예요? 없이 지금 완전히 왕따당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가서 네 남편을 뭐예요? 불러오라.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면 이 여자가 진짜 대답해야 될 말이 뭡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대답해야만
진짜 대답이에요. 진짜 대답해야지. 네. 저는 걸레입니다. 저는 아주 뭐예요? 나쁜 여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그게 진짜 100%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정쩡한 대답을 합니다. 어정쩡한 대답. 그러니까 이 어정쩡한 대답이 뭐냐면은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뭐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 말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거짓말이요,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남편이 5시나 하셨는데. 이 말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그렇죠? 요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예. 아마 제가 예수님이고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 그랬으면 무슨 말이 나갈지 알죠? 예. 예. 그럴 땐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여자가 정확한 대답을 안 한 거야. 그저 자기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가를 뭐요? 나타내지 않고 우리 남편 뭐 직장에 가고 없다 이런 대답은 안 했을지라도 어정쩡하게 뭐요? 우리 남편 직장에 가고 없다 못 온다 이러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직한 대답은 아니에요. 뭔가를 은폐하기 위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상구가 예수님이랬으면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대답을 하려면 정직하게 해. 확실하게 하란 말이야. 이 못된 년처럼.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가 봅시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저하고 얼마나 다른지가 보이는 것이 그게 기뻐. 왜 보일까?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 아시겠어? 여러분 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들으면 뭐예요? 황홀한 음악인데 어떤 사람 자꾸 꺼라 그래. 이게 뭐가 달라서 그래요? 영이 달라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셨나? 자기가 지금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아들이 대학생이래요. 대학생인데 근데 자기는 그 옛날 뭐 유행가 이런 거 좋아했대. 그래서 이제 전축을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뭐 또 가끔 가다가 뭐 내 고향 남쪽 바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요새 대학생들은 그런 노래 하나도 뭐요? 몰라. 그래서 그걸 자주 틀어놓고 듣고 이제 그러는데. 얼마 전부터 얘가 지 좋아하는 음악을 막 틀어놓고 있더래. 그래서 엄마가 얘 그 노래 좀 끌 수 없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놨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참았는지 알아? 나는 엄마한테 끄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엄마도 좀 봐줘.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가 전혀 뭐예요?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줄줄 외도 이 주파수가 맞아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에 가슴에 울려오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뭐요? 자, 이상구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은 다섯 명이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을 텐데 예수님은 뭐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이게 참 이상구하고 너무 달라. 그 말을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예. 이게 우리 지금 반병이 있는데 이게 뭐에 반병밖에 없어가 아니라 야, 그 반병이라도 예수님 너무 좋다. 이런 식이야 예수님은 모든 매사가. 아, 남편이 없다고? 그래, 그 말 맞지. 너는 남편이 없지. 보세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뭐예요? 참 옳다. 저는 이거 나도 앞으로 좀 이래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좀 일하지 말고 그래 봐라. 옳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가 남편이 하는 말이 틀렸다.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게 더 우리에겐 자연스럽죠, 그렇죠? 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틀렸어 하는 말하고, 그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뭐요? 옳다. 이게 파장이 완전히 다르잖아. 아시겠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랬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와서 누가 그랬는데 그때는 벌써 파장이 바뀌어 있는 줄 아십시오. 아시겠어요? 그 파장을 그 본인 말한 본인은 그 파장이 아닌데 들어서 전해주는 파장은 아주 나쁜 파장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뭐예요? 그 중간치기 파장대로 받아들여요. 저는 결심을 딱 했어요.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동안은 누가 뭐라 그러더라는 나는 뭐예요?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들었다 할 때는 그거를 뭐예요? 거꾸로 긍정적으로 뭐예요? 판단하기로 저는 결심하고 삽니다. 아시겠죠? 진짜요. 우리 집사람 더 물어봐. 진짜. 진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내보 항상 뭐라 그래요? 여보, 그러니까 당신은 매번 속는단 말이야! 이런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뭐요? 진짜 얘기한 사람이 진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이상구 박사 그 자식 말이야, 죽일 놈이라고 그랬다. 그럼 저는 제가 직접 안 들은 이상 뭐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런 소리 뭐예요? 안 했다고 치고 또 만약 그런 소리를 했다면은 내가 그런 소리를 할 만큼 마음에 안 드는 짓을 뭐예요? 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 기분에는 이상구가 나쁜 놈으로 보였을 수밖에 뭐예요? 없는데 그렇다면 지나면 뭐예요? 지나고 그 생각이 바뀌도록 내가 그 사람을 대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해결해버려. 그걸 그래? 그 자식 그때 그랬단 말이야? 그 새끼 그거야. 죽일 놈이네? 상종 안 해, 앞으로.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 인생이 이게 다 파괴가 돼버려. 모든 좋은 인간관계는 뭐예요? 다 산산조각이야. 안 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없어. 그러면 나는 결국은 무슨 파 속에 파묻히게 돼요? 사망파 속에 파묻히게 돼. 그저 사망적인 것만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사망적인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지 예. 희망을 걸고 모든 것이 다시 잘 될 수 뭐예요?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그 말이 뭐요? 옳도다. 그 여자가 어머머. 여러분이 그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지금 이 말 해놓고 뭐예요? 양심이 뭐예요? 찔러가지고 그 말이 옳구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시는 겁니다. 이런 분이니까 생명이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얼마나 멋있어. 저는 이거 보고 그냥 무릎을 쳤다니까요. 나도 이러고 살아야 될 텐데.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에 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생명의 물 아닙니까? 이게 쫙 느껴진다고. 근데 갈증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어서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뭐요? 참 차이 보세요. 반쯤 거짓말을 했는데 네 말이 어떻다고요? 참대대 글쎄. 예수님 이런 분이야. 그런데 이러한 생명파보다 이 문장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헷갈려.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야. 아, 그러면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다. 이래서 이론적으로 따지고 넘어간다. 그러면 판은 하나도 없어. 그런 이론적 해석에는 뭐예요? 생명 에너지가 없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논리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영파를 받는 것을 바로 뭘 받는다 그래요? 흔히 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감이 영파요. 영감. 자, 네가 남편. 그런데 이상구가 이 말을 했다면 좀 다를 거예요.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그래, 네 말 맞다. 이게 같은 말이지만 뭐예요? 파가 다르다니까. 자,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때까지 제 설명하는 게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하면 이 말이 증명이 안 돼요. 자, 이게 보세요. 여자가 가로대 주여 내가 보니 뭐예요? 선지자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뭐예요? 잘 아는 사람. 왜 이랬을까요? 왜 이 여자 입에서 이 말이 터져 나와? 어? 예? 근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모르는 걸 다 아는구나. 이 사람은 점쟁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점쟁이들은 다 하나님의 선지자요? 천만에. 점쟁이도 다른 사람 모르는 거는 점쟁이가 뭐예요? 알잖아. 여러분 뭐 누구누구 선생 유명한 점쟁이 집에 가면은 다 그러잖아요. 인연이 남편이 다섯이구나.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영하다. 신 들렸다. 진짜 신이 내리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런 의미입니까? 그럼 어떤 의미에서 그래? 예? 네? 예, 네, 그렇죠. 자,
자기는 거짓말 비슷하게 해서 지금 찔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예요? 와, 감사주는 거예요. 그래, 네 말 맞아. 그럴 때 이 여자는 그 사람 팔을 느낀 거야. 아, 이 사람은 날 사랑하는데 거기서 왜 선지자는 말이 나와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찾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 내 같은 더러운 여자도 뭐예요? 차별되어 하지 않고 사랑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선지자가 모인다. 내가 만나야 될 분을 뭐예요? 만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파로서 내가 찾고 있던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글자대로 하면 이건 도대체 뭡니까? 해석이 안 돼. 그래 놓고 여자들이, 이 여자가 자기가 평소에 가졌던 의문을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러니까 그림산이란 산인가 그래요.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다 알았는데 이제 서로 유대인하고 상종을 하지 않으면서 분리되면서 예루살렘하고는 상관없다. 예루살렘 그 가짜 하나님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뭐요? 우리 산 여기서 예배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진리가 지역적으로 다른 것처럼 생각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 말은 이교파에 속해야 된다는데요.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저쪽 가면 안 된다는데요. 이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여자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선지자님, 지금 저 헷갈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어떤 사람 막 여기 올라오고 저 일로 가야 된다 그러고. 그런데 이 여자는 마음속에 아마 참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서로 상대를 비방하고 2단이니 3단이니 하는 거하고는 뭐요? 다를 것이다. 알아보지도 않고 뭐요? 2단이니 3단이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산에서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진짜 이래서야 돼서 저는 헷갈립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께서 이 여자가 바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내가 얘기해 줄게. 내 말을 믿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뭐요? 말고 너희가, 그러니까 장소 같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거에 따라서 진리의 하나님이고 아니고가 결정되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말이야. 문제는 뭐다? 파다, 파장이다. 생명파냐 사망파냐. 예루살렘일지라도 그 속에 사망파가 가득하다 이 말이다. 그렇잖아요. 그 바리새인들, 가늠한 여자를 뭐요?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본래는 형식적으로 하면 어디가 진짜요? 예루살렘이지. 그래도 그 여기냐 저기냐 그것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어떤 회당에서 형식보다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요? 진짜 예배하는 때가 이르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여기에 뭐냐 하면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은 제가 무슨 말인지 확실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인 이래요. 너희는 지금 전혀 영파가 뭐요? 없이 형식에 매달려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어로 알아서 예배를 한다. 그래서 우리라는 게 누구요? 유대인들이 아니죠. 우리, 예, 나와 함께.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 자기도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뭐예요? 가기가 힘들어. 회당에도 가도 박대하고, 예, 왕따시키고, 예, 집사직도 하나 안 주고, 장로직도 안 주고, 직분이 없어요, 예수님도. 참 이상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영어로 성령의 역사로 아는 것, 그 진리를 예배하노니, 그 생명의 하나님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이라는 말은 결국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너희 사마리아인들이나 지금 유대인들이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영과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예요? 찾으시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여자야, 내가 너를, 너는 이렇게 찾는 사람인 줄 내가 안다. 내가 찾으러, 너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이때 드디어 뭐예요? 이때 필이 다 꽂힌 거예요. 요새 필이 꽂혔다고 한다면요. 필이 다 꽂혔다. 필이 다 꽂혔어. 우리 집사람 제가 처음 왔을 때 필이 다 꽂혔어. 진짜. 참.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다 말이야. 뭐 영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산에만 있겠냐? 영은 누구에게든지 뭐요? 다 가서 그 유전자에 그 뇌 모든 것을 깨우치게 해주고 생명을 주는 영이시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더니 여자가, 이야, 이 사람이 내가 그동안에 기다리고 있던 뭐요? 메시아, 구원자가 아닌가? 이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요? 자기 그 깊은 영적 고뇌를 그대로 알고 그에 대한 답을 뭐요?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기도 중에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같이 더러운 여자를 뭐요? 사마리아인이 여자요? 또 더러운 여자요? 그 찾아서 이렇게 친절하게 계속 얘기를 나누고 뭐요? 일단은 이 사실과 놀라운 사실이야. 하면서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뭐요? 참되도다. 그러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면서 결국은 이 산 저 산 예루살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이게 마음이다. 진짜 하나님은 영이니까 그렇다. 와, 속이 뭐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그동안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메시아, 그 구원자란 말 아닙니까? 구원자가 오면 나 같은 것도 뭐요? 구원시킬 그런 메시아를 이 여자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요? 구하시리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구하시리다. 이게 이 말이 별로 안 좋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랬을 때 물어 익었잖아요. 지금 무드가 물어 익어서 지금 이제 탁 터질 때가 돼서 그렇죠.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박수. 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빚 갚은 적이 아니라 가장 천한 곳에 더러운 곳에 있는 가장 죄가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내가 메시아야. 너를 구원하라. 뭐요? 와. 네? 이럴 때 뭐요? 유전자가 팍팍팍팍 켜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눈물이 촥 나오면서, 예. 와, 감격적인 순간 아닙니까? 내가 너를 보러 왔다. 구하라. 자, 이 감격적인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이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해 보소.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그 사마리아 여자고 여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제자들도 아직도 뭐예요? 파장이 안 맞아. 파장이 안 맞아. 도대체 우리는 지금 유대인 남자가 말이야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좀 곤란하잖아 우리 선생님이 이런 파장이야. 무엇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이런 여자와 뭐요? 말씀하시니까. 묻는 제자가 뭐요? 없었다. 그건 또 왜 못 물어요? 또, 물을 몰라니까 그것도 또 뭐.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이 여자가 방금 예수와 맺은 관계를 이 제자들은 뭐요? 못 맺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다 이 말. 그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아직도 뭐요? 아직도 너무 미숙해. 그러니까 여자는 뭐요? 너무너무 기뻐서 물동이 뭐요?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은 나의 행한 모든 일이 다 좋은 일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알잖아요. 이 인연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아침에 에? 생명이 들어가면 황당해진다 그랬잖아. 생명이라는 것은 황당하게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 이 여자는 지금 황당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들 눈에 뭐요? 안 보이려고 피하던 여자가 좋다 이야.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는데 뭐 내 과거가 뭐 그렇게 뭐요? 내 쑥이 뭐 그렇게 죽냐? 쑥 없다. 쑥을 이겨버렸어. 네. 체면 이거 뭐요? 필요 없고 여러분들도 나를 욕하던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뭐요?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 여자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지금. 맨날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하고 이런 여자가 좋다 이거야. 여러분들도 와서 이 사람 말 좀 들어보시라. 그러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뭐요?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 말은 내가 어떤 나쁜 여자인지를 뭐요? 다 알고 내게 그것을 말해준, 말해주고, 그러나 그러면서 뭐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는 파장은 옳도다, 참되도다 하면서 신령과 진정만 있으면 하나님은 뭐요? 받아준다. 아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이런 분이 내가 찾고 있는 메시아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하니까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나갑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비여 잡수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 배고프지 않습니까?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이때만 해도 제자들이 뭐라고 불러서 예수를? 예, 선생님이에요. 뭐 한자 배우려고. 선생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죠. 메시아도 아니야. 이 여자는 벌써 뭐예요? 이 사람 메시아야. 예? 라비요. 제자들은 라비라고 그러고, 여자는 뭐예요? 메시아라고 그러고. 희한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막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좀 답답한 모양이야.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요? 먹을 양식이 있네. 이게 무슨 얘기요? 물길로 온 여자한테는 진짜 물이 있다 크고 음식 사온 제자들한테는 진짜 음식이 있다. 그게 다 뭐예요 이게? 생명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지금 이 음식 먹느라고 바쁘지. 문제는 너희가 뭘 찾아야 되는데? 생명의 양식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이 말입니다. 있느니라. 있느니라 할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너희는 아직 찾아야, 진짜 찾아야 될 것을 찾고 있지 않다. 부디 찾아주기를 바란다. 이런 안타까운 사랑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제자들은 뭐로, 무슨 말로 여겼습니까? 하하, 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뭐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다 드리기 전에 누가 벌써 음식을 갖다,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 생명을 주는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도 생명 받을 생각을 뭐요? 하지도 않고 이분이 생명 주실 분으로도 알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거는 오늘날 우리들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생명 주는 분인 줄 몰라. 그저 예수는 뭐요? 성공하게 해주는 분. 그저 돈 잘 벌게 해주는 분. 우리 아들 서울대학 붙게 해주는 분. 생명을 구하지 않아. 생명이 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답답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뭐요? 뜻을 행하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영이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생명파고. 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바로 이 생명이라 그것이라. 여기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에 추수할 때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헤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이제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뭐예요? 믿는 줄. 아하. 이 여자 같은 이 더러운 여자도 예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서 새로운 신나는 여자가 되겠어. 그렇죠? 새로운 이 여자는 지금 뭐 한 여자예요? 뉴스타트. 예수님 새로운 출발하게 돼. 아, 이런 여자를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니 과연 이 여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넣어 주시는 분이니 이분은 메시아라고 믿는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뭐요? 예정에도 없던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우리가 뭐예요?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을 아니라 하였더라. 아무리 다른 사람이 여러분께 이상구 박사 여러분께 전해줘도 결국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좀 더 내 마음속에 그 해주십시오. 강의는 끝났지만 친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을 펴고 여러분이 뭐예요? 그 성경대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말하기를 이상구 박사의 말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뭐요? 내가 친히 그분으로부터 친히 영파를 받아서 성령으로 생명파로 이제 그 파장을 알게 뭐요? 되었다고 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주님, 이 세상에 그 구석구석마다 참으로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주님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봉사를 잘하고 착한 사람, 교회에 돈을 많이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착한 행실과 자기의 교회에 대한 봉사와 그것으로 구원받는, 구원을 주는 그런 하나님답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의 마음속에도 진짜 하나님이 과연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은 아마 속삭이시고 계시겠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버리실 거야. 그때 또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생명파를 보내셔서 아니야,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여기신단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속삭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 생명파, 그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마침내 메시아를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만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생명파의 체험을 하게 해 주시어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병과 우리 몸에서 우리를 죽이고 있는 그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깨끗이 생명파로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들 잘 쉬십시오. 잘 주무십시오. 예, 내일 아침 7시에도 스트레칭 있겠고요. 저 뒤에 보시면